지금부터 5학년 2학기 4단원 1차시 인체 모형 만들기 1편을 시작하겠습니다. 활동 1. 인체 모형 만들기. 내 몸속을 생각하며 인체 모형을 만듭니다. 준비물입니다. 준비물은 실험 관찰에 있는 인체 모형 만들기 세트와 똑딱핀이나 할핀 그리고 셀로판 테이프가 필요합니다. 만드는 방법입니다. 1. 실험 관찰에서 인체 모형 만들기 세트를 떼어냅니다. 2. 같은 기호의 구멍을 찾아서 똑딱 단추로 연결을 합니다. 저는 기역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기역은 기역끼리 똑딱 단추로 연결해 줍니다. 나머지 인체 모형도 같은 기호끼리 떼어서 연결합니다. 4. 인체 모형을 똑딱 단추로 다 연결했으면 갈비뼈 모양을 뜯어낸 뒤 빗금 부분은 뒤로 접어 셀로판 테이프로 몸통에 붙입니다. 완성된 인체 모형 모습입니다. 이 인체 모형은 이번 단원에서 계속 사용되기 때문에 보관에 주의해야 됩니다. 보관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머리에 있는 구멍에 고리를 걸어 한 곳에 모아두는, 걸어서 모아두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몸통을 중심으로 팔과 다리를 모아서 한 곳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5학년 2학기 4단원 1차시 인체 모형 만들기 편을 마치겠습니다.